Good morning. Yeah. 아침 시간 지금 9시 조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울산 국가, 그러니까 국가정원이라 얘기하죠. 여기 국가정원에 지금 마스크, 사람이 좀 있을 때는 쓰지만 없을 때는 벗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. 왜냐하면 마스크 끼면 자꾸 사람들이 안 열린대 해서. 그래, 여기는 제가 이제 스테이지, 예전에 명일 프로덕션 영상, 제 영상 또 하나의 그 채널 있죠. 거기 보시면 태권도를 제가 이 스테이지에서 많이 찍었습니다. 영상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몇 개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태권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하고 싶은 청소년이나 뭐 대학생도 좋고 한번 보세요.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올려놨기 때문에 뭐 태극 일장 품새 편도 몇 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발차기도 몇 개 집어넣어놨으니까 제가 한 거 있습니다. 근데 뭐 보시면 대강 태권도가 이렇게 각 이제 체육관이라 그러죠. 뭐 전국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뭐 울산의 체육관도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쪽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고, 저는 이제 코이카 외국 생활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시점이 2011년 6월인데요. 그때부터는 이제 체육관에 간 적이 없습니다. I never been. I haven't never been in gym. 예, gym이 체육관이니까. 나는 짐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지. I have never been 짐. 뭐 그렇습니다. 뭐 영어는 뭐 더 안 쓸게요. 또 공부만 해야 되니까. 그건 그렇고 오늘은 여기 모네이 정원 보니까 겨울철 완전 밑에 뭐 다 얼었네 지금. 꽁꽁 얼었어. 자, 끝에 어렵고, 제 기준으로 지금, 서쪽이 저게 약간 안 얼었고, 이 동편 쪽으로 많이 얼었네요. 동쪽으로. 그래서, 사람은 다. 그래서, 한번 보일까요? 요건 청개구리. 청개구리가 말 안 되는 청개구리가 많지. 저쪽에 보세요. 저쪽에는 이제 물이 있죠. 이쪽은 얼음이 얼었고. 얼었잖아, 지금. 이 아침에 조깅하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 있는 모양이다. 자금이 좀 있는 모양이다. 나 저런 사람 뭐 여유 자금이 있겠죠. 뭐.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있겠지만 나는 막 저런 사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. 예? 오늘의 주제.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테마는요. 테마가 주제죠. 주제는 어제 제가 촬영한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시간대 10시 반인가 촬영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뒷이야기를 좀 이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는 덕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요. 덕계는 어제 못 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집으로 돌아왔고,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촬영을 요새 이제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
촬영을 자주 해야 여러분들도 좋은 게 아닙니다. 예.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있지만, 그걸 해서 먹고 살 수는 있다고요. 울산에서 대리운전 같은 거 해서. 근데 그걸 해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. 예. 밤에도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낮과 밤이 바뀌면 되겠습니까? 안 되지. 저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. 예, 밤에는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. 이게 제 평소 습관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.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 맞죠. 예, 그래서 아무리 운전 일을 해도 또 운동도 하고 이래서
운전 같은 거 하면 또 여러 가지 또뭐사뭐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해서 하기 싫고 안 합니다 저는. 예.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공부하는 방향으로 예, 틀을 가닥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일단만 해서 영어를 특히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굳이 밝히자면 뭐 미국 유학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새 아침에 새 계획을 그렇게 밝혔는데 새 계획 겸 오늘 이제 제 일상생활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그래 새 계획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럼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땡큐 포 워칭 마이 비디오 감사합니다.